5년 전 SBS 골목식당을 통해 관심을 모은 홍탁집 아들이 후일담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사장님입니다에서는 포방터시장 홍탁집 아들을 찾았다. 이날 홍탁집 아들은 이날 많으면 4시간 잔다. 힘들어도 기분 좋다며 아직도 각 지역에서 손님들이 오신다. 멀리는 캐나다나 영국에서 오신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 보니 가장으로 도리 의무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며 백종원 대표와의 약속도 아직도 지킨다. 아직 연락을 주고받고 소통하고 있다. 늘 겸손해라, 정신 차려라, 초심 잃으면 한순간 날아간다, 기본에 충실해라고 조언해주신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조언을 많이 해주신다고 말했다. 또 백종원 대표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만 가다 보니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지난 5년 동안 당구장 간 적 없다. 아직도 당구장 다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고 웃었다. 체인 문의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많은 문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잡아준 것이 백 대표님이다. 기반을 잡고 벽을 쌓아서 만들고 추후에 생각해야지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주셨다며 덥석 5천만 원을 준다며 바로 계약하자는 분도 있었다. 혹할 수 있었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골목식당 홍탁집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체인 문의. 백 대표님이 잡았다. 사장님입니다. 가게에는 아직도 백종원과의 각서가 액자에 걸려 있었다. 홍탁집 아들은 1년 안에 나태해질 경우라고 했는데 벌써 5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어머니까지 등장해 삶이 많이 바뀌었다. 로또에 당첨된 것 같다고 웃었다.